안녕하세요. 노래한 카세트입니다. 자, 오늘은 NF 소나타 2009년식입니다. 2009년식. 자, 여기 키로수는 178,511. 근데 거기 왼쪽 RPM 게이지 쪽 보면 빨갛게 플러스 마이너스. 아, 체크불이 떠 있죠, 여기. 예. 네, 여기에 그게 지금 펜벨트가 끊어져도 경고불이 뜰 수가 있고요. 발전기 또 충전이 안 되면 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. 자, 그럼 앞으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. 자, 시동 켰을 때 자, 발전기 충전되는 볼트가 11.82. 아, 충전이 전혀 안 됩니다. 아,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. 지금 이거 우리 손님인데, 단골 손님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, 일요일 날. 그래서 요거 작업하는 거 잠깐 또 최대한으로 빨리 수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, 발전기 충전 안 돼서 10mm 마이너스 선 일단은 탈거하고요. 이렇게 이거 재생품입니다. 재생품 발전기. 예, 이제 왔고,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요거 가리키는 거 지금 요게 발전기예요. 요거를 교환하는 거. 재생 발전기하고 2009년식 LPI NF 소나타입니다. 지금 요거 펜벨트 풀고 탈착하고 장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밑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위로 뽑을 수 있게 이제 파워 펌프 핸들을 이제 가볍게 주는 파워 펌프 제가 볼트 다 풀고요. 분리를 했어요. 그럼 이제 밑에 발전기가 보이죠. 저 발전기를 이제 제가 탈착을 해야 됩니다. 움직이죠? 볼트하고 풀어넣어서 요거 탈착하고 장착하는 거 다시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. 네, NF 소나타 발전기 탈착을 했어요. 자, 요 원의 베어링 요거 항상 제가 발전기 떼면 테스트 해드리죠. 요게 시계 방향으로는 안 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돌아야 되겁니다. 근데 지금 요거 원래 발전기 자체가 또 요것도 원의 베어링이 나갔어요. 충전도 안 되지만 원의 베어링 자체가 나갔어요. 자, 여기 왼쪽으로는 돌아야 됩니다. 안 돕니다. 오른쪽은 안 돌고. 자, 저 재생품 보시면 자, 시계 방향은 안 돌아요. 하지만 반시계 방향 돌아갑니다. 자, 요런 경우는 이 자동 분리 원의 베어링이 고착이 됐어요. 요것도 그렇게 될 경우는 엔진이 시동이 걸렸을 때 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약간 떨림 현상,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도 충전이 안 되면서 여기까지 원의 베어링까지 분리가, 자동 분리가 고장이 나서 통째로 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교환이 되니까 일석이조죠. 요거 이제 다시 조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밑에 보시면 13mm 젠레다 알테네이터 발전기 13mm 볼트 조입니다. 13mm 볼트 조였고요. 위에 거 위에는 임팩이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수작업으로 13mm 조이고 있어요. 이렇게 자, 이렇게 조였습니다. 자, 발전기 이제 장착하고요. 벨트까지 이렇게 자, 잘 체결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자, 위에서 보셔도 이렇게 벨트하고 발전기는 저기 밑에 쪽에 있어서
잘 보이진 않는데 다 이렇게 해서 장착하고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 조립하고 충전이 제대로 나오는지 몇 볼트 나오는지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자 발전기하고 벨트하고 다 조립하고요. 자 마이너스 분리했던 거 제가 조립하고 있습니다. 자 10mm 스파나로 이렇게 자 조립하고 몇 볼트가 나오나 한번 측정해 보자고요. 자 시동 안 걸었을 때 12.42V 나오죠.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자 NF 소나타 하얀색이네요. 자 보시면 LPG라서 좀 이따 시동이 걸립니다. 아까 이쪽에 빨갛게 네모난 배터리 모양 그게 없어졌죠. 그리고 앞에 가서 지금 몇 볼트가 나오나 한번 측정해 보자고요. 자 짜잔. 이야 자 13.96 아까 12점 몇 볼트 나왔죠. 이렇게 해서 발전기 교환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잘 보이시죠. 이렇게 해서 NF 소나타 2009년식 발전기 충전 불량 수리하고 차주분한테 차주분한테 이제 전화해서 찾아가게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